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프리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참 날씨가 화창한, 바람은 조금 불지만, 날씨가 진짜 화창한 그런 4월의 첫날이에요. 오늘은 또 만우절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은 또 옥상에 나왔어요. 옥상에 산들바람을 이렇게 쏘이면서 나와 있으니까 아우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네요. 여러분도 저는 이렇게 이제 옥상이라도 있어가지고 자주 들락날락하지만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집에서만 계시지 말고요. 바깥에 공원이라도 나가셔가지고 좀 바람도 쏘이시고 요즘에 벚꽃도 한창 많이 폈더라고요. 벚꽃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바깥 바람을 좀 쏘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날이잖아요. 네, 4월은 이제 완전 노숙을 시켜도 됩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노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숙 시킨 아이들 중에서 조금 물이 좀 아주 녹익어서 들은 아이들을 주로 좀 내놨어요. 아직은 조금 옥탑방에도 있고 베란다 에도 있는 아이들이 좀 있지만 거의 다 이제 노숙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일주일 만에 아이들이 막 색이 확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만에 변한 진짜 봄볕이 좋긴 좋으네요. 봄 햇살이 저는 이제 이렇게 요 파라솔을 이용해서 좀 그늘을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햇살도.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지금, 완전 햇빛에 내놓으면은 다육이들이 완전히 화상을 좀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반만 쏘일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솔 밑에다 놔가지고 아이들이 그늘도 지면서 햇볕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아주, 아주 녹익었어요.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염자인데요. 조금 이게 햇볕이 가려가지고 잘 예쁘게 안 나오는데, 예, 이것도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품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약간 깍지벌레가 생기는 듯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더 나왔고요. 오늘 이제 살균제를 뿌려줬는데, 요 깍지벌레를 퇴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좀 나중에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일단 살균제만 뿌려줬어요. 그리고 요 밑에 아이들은 많이 보셨던 것들이고요. 요거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녹록고 있었던 아이예요. 상아 스페셜, 런요니, 홍포도. 베란다 거리대에서 이렇게 있었던 아이들인데 오늘 이렇게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천우엽 변경이고요. 천우엽 변경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대품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파라솔 밑에서 녹익은 아이들 위주로 요 가운데부터 제일 먼저 많이 녹익은 아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홍상 비스트고요. 요것도 이제 완전 제가 거리대에서요. 요렇게 완전 햇빛을 한 1, 2주 정도 쐬어줬더니 요렇게 화상을 입으려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런 화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파라솔 밑에서 완전 100% 햇빛보다는 한50% 햇빛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위로 데리고 올라왔고요. 네, 오렌지 에보니도 밑에서 100% 쏘이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약간은 입술 끝이 예뻐졌지만 이것도 완전 100% 해주니까 좀 약간 가장자리가 화상을 입어가는 듯해서 오늘 이렇게 위로 올려왔습니다. 네, 요거는 크리스마스 오렌지 에보니 홍상 비스트. 네, 요거는 원종 에보니는 여기 위에서 조금씩 익어가고 있네요. 원종 에보니 슈퍼 클론화 돼가고 있죠. 폴리린제 시아나 창인데 요거는 약간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여기 옆에. 예, 금기가 있어서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위에 올라와가지고 많이 손톱까지
그치, 많이 물이 들었어요. 네, 요거 화이트 그린이도 요거 이제 100% 받고 있었거든요. 밑에서 거리대에서. 그런데 이제 이거 오늘 위로 올려왔답니다. 요것도 약간 화상을 입을 듯해서 위로 올려왔어요. 옥상에서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게 파라솔이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햇볕을 좀덜 받아요. 100%덜 받아요. 네, 요거는 요것도 위로 올려왔습니다. 오늘 요거는 립토스인데요. 여기 가운데 지금 예, 분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분지하려고 쫙쫙 다 벌어지고 있죠.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염귀염해요. 이 우리 궁둥이 립터스. 네, 파랑새가 빨강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네요. 뭐 크로코다일도 여기 올라와서 많이 그을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온도 차가 아침에, 저녁 때 밤에 온도가 확 내려갔다가, 그리고 낮에 햇볕을 보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제 금세 이렇게 물이 들어요. 또, 러블리, 러블리 하죠? 사랑스러워요. 러블리 로즈. 네, 러블리 로즈입니다. 러블리 로즈 뒤쪽에 자복금이 있고요. 미인들 두 개가 연민하고 금막성 철화. 둘 다도 아주 햇살을 잘 받아가지고 진짜 이쁘죠? 색감이 아주 고귀합니다. 보팔리나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올리카테 카바나도 은근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석연화 금도 위에 올라와가지고 물이 은근하게 많이 들었어요. 하얗게 변해가고 있죠, 이렇게. 초록이던 애들이 금기도 많이 나오고요. 이 아이들은 아까 봤고요. 실루엣. 화이트 스노우도 밑에서 100% 햇빛을 받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화상을 입는 듯해서 위로 올려왔어요. 이렇게. 그늘 반, 햇빛 반. 석연화는 여기서 위에서 이제 이렇게 햇빛 반, 그늘 반.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꽃감 마냥 익어가고 있네요. 살구색으로. 네, 이거야말로 꽃감 같습니다. 오렌지 멀로. 통통하니. 아이고, 저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찬 4월이 시작됐잖아요. 네,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쁘게 피는, 꽃 피는 4월. 네, 여기는 세그리드 피치고요. 피는 4월에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예쁘게 다육이로 키우시면서 희망찬 나날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황홀한 연꽃이에요. 루비 앤 네크리스 조그만한 거 가지를 하나 데려와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한약 롱기시마도 와 안에 보세요. 새빨갛게 물이 들고 있죠? 네, 이것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캐롤이 아주 솜털이 보송보송하니, 아우 너무 만지면 그냥 아주 그냥 만지면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보기에도 예쁘고요. 완전 캐롤송 부르고 싶네요. 네, 이거는 한엽 송철아 라밀라떼 철아는 요 깨진 항아리 화분에서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아참, 요거 고사홍. 야, 고사홍이 진짜 여기 올라와서요. 처음에 여기 안에만 조금 들었었는데 지금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주일 새. 그러니 봄 햇살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노숙을 몽땅 다 시키시기 바랍니다. 고사홍이에요. 네, 이제는 여기 이쪽에는 햇볕을 마주하고 찍어서 예쁘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햇빛을 등지고 한번 예쁘게 더 찍어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네, 여기는 이제 햇빛을 등지고 찍어서 아마 조금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색감이. 네, 이거 이제 못움식기 많이 보여드렸지만 햇살에 봄 햇살에 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뒤에는 많이 보여드렸던 거 루돌프 핑크 샴페이도 아주 물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아, 요거 원종 콜로라타. 이것도 아주 작년에 아주 예쁘게 물들었던 건데 조금 미워졌다가 다시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원종 콜로라타.
네, 요거는 파랑새예요. 파랑새가 화상을 입어갖고 제가 꼬집기를 해줬더니 이렇게 가운데서 요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하나가 예쁩니다. 완전 콜로라타. 네, 요거는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 조금 이렇게 점점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물이 들었었는데, 부분적으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점점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연봉. 제가 사랑하는 아주 이뻐하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연봉. 예, 이것도 아주 제가 귀하고 예쁘게 여기는 아이인데, 청성민, 성민. 이렇게 청성민이 이렇게 노랗게 들기를 쉽지가 않은데, 아주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봄 햇살을 받으면서 더욱더 예뻐지고 있어요, 얼굴이. 요거는 이제 데려온 지 얼마 안된 아이지만, 뇌에 진주. 이렇게 봄 햇살을 맞으면서 더욱더 짙은 그런 색감으로 아주 매력적인, 매혹적인 그런 색감을 띄워주고 있네요. 수염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이 참 예쁘죠? 여기 하엽을 띄워주겠습니다. 요게 좀 이렇게 목대로 키우기가 쉽지 않은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면 더욱더 오래 키우고 죽지 않고 아주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같이 데려온 애 중에서 퍼플 딜라이트. 아, 퍼플 딜라이트도 여기 와서 물이 많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 밑에 자구도 세 개를 달아주고, 이것도 수영이 참 예쁘죠? 그 다음에 이건 골드라벨 철화. 네, 골드라벨 철화도 위에 올라와서 아주 금색으로, 골드색으로 잘 변해가고 있습니다. 손톱 끝에 물도 아주 뾰족뾰족, 고고하고 귀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금왕성이에요. 금왕성도 처음부터 올 때부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었는데, 여기 와서 더욱더 예쁘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리틀 잼인데, 아, 리틀 잼이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예쁘게. 여기서 자구도 많이 달아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도 들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도 예쁘게 잘 다져가고 있고요. 아, 양진 색깔 진짜 예뻐요. 양진입니다. 네, 이거는 원정 프리티하고 핑크 프리티. 네, 두개 비교를 해보세요. 생긴 게좀 약간 닮은 듯 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핑크 프리티가 좀더 강하게 생겼어요. 잎이 좀 두껍고. 둘다 자라는 거는 아주 잘 자라요. 칼했었는데 조금 여기 올라와서 약간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퍼펠이 자웅. 그래서 제가 이제 100% 햇살을 보여줬더니 이렇게 약간 화상을 입는 듯해서 위로 데려왔습니다. 화상을 좀 피해서 데려왔어요. 염자, 미니 염자도 약간 화상을 입는 듯해서 위로 올려왔고요. 네, 자복, 동민. 이렇게 잘 크고 있죠? 동민도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물이. 그 다음에 여기는 샹그릴라도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샹그릴라. 와우. 대박입니다. 대박. 밑에 자구들이 몽실몽실 올라오고 있어요. 몽실몽실. 아, 이거 꼭 나비 같은, 그런 꽃가 같은 나비 같은 아이인데, 물이 이제 조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달궈야 될것 같습니다. 당인큼. 모듬 심기 많이 보여드렸죠? 진짜 이제 꽃바구니가 돼가고 있어요. 겨울에 조금 허울해졌다가 다시 이렇게 빨개지고 있습니다. 화재. 아, 불타는 화재 변해가고 있고요. 화재 불 납니다. 불이 나요. 네, 자라고사도 손톱 끝에 아주 매니큐어 예쁜 분홍색 매니큐어를 예쁘게 칠해서 아, 너무나 예쁘네요. 블루 미니만은 이렇게 꽃대도 달아줬어요. 네. 네, 오늘 해리와슨. 해리와슨도 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네요. 해리와슨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축축 늘어지게 키우는 게더 멋지더라고요. 많이 예쁘게 물이 들었네, 해리와슨. 오, 예쁘게 물이 많이 들었죠. 겨울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쁘게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라울도. 다글다글. 처음에는 요 화분을 다 덮었었는데, 목대가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화엽도 지금 많이 이렇게 달고 있고, 요거 화엽을 이제 제가 조만간에 떼줘야 되겠죠? 떼주고, 목대로 예쁘게 키워봐야 되겠어요. 나나 후쿠미니. 네, 요건 로치. 로치도 겨울에는 파랬었거든요. 요 안에 이제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노랗게, 로치는 노랗게 변하는 게 예쁜 아이거든요. 여기 노랗게 변해가고 있어요. 햇살로. 봄 햇살로 인해서 노란색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봄 햇살에 물이 잘 들어가는 아이들 보면서 오늘도 힐링 힐링 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뵈요.